네, 핫톤에서 나왔습니다. 암페로 1. 암페로 시리즈 우리 전에 이번에 했었죠. 그 오리지널 시리즈인데 1이 새로 나왔어요. 네. 얘는 어떤 업그레이드가 됐나. 암페로 1이라고 해서 저는 뭐 이게 오리지널인 줄 알았는데 그 1이 아니라 하나의 1이더라고요. 암페로 1. 우선 큼지막한 LED가 딱 눈에 들어와요. 와, 그리고 볼륨. 네. 아웃풋 볼륨이겠죠? 얘는 밸류랑 메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세 개 되게 간단하게 풋스위치가 달려있어요. 튜너, 루퍼, 그리고 뭐 뱅크 조절하는 거겠죠? 컨트롤러 되어 있네요. 홀드 탭하면은 이제 리버스나 아니면 뭐 딜레이 탭 되겠죠? 좋네요. 뒤에도 오리지널보다 더 간소해졌어요. 오, 이게 훨씬 이제 직관적이라는 얘기고 훨씬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오,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네. 너무 작다 진짜. 제가 무게 볼게요. 짠. 12kg. 1.2kg. 오! 1.2kg. 뭐 그냥 두 개? 이펙터 두 개. 와우 하나 맞아. 와우 하나 무게. 와우. 자, 1kg이 살짝 넘는 그런 진짜 초경량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운드도 들어보고 이제 사용법도 좀 알아보면서 우리 함께 핫톤 암페로 1 네,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성지아입니다. 네,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송지아의 시간은 거꾸로 갑니다. 뭔데? 해가 갈수록 젊어지십니다. 만우절인가? 만우절 특집 잘 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아, 근데 내가 왔어야 되는데, 네. 와, 뭔가 스케줄이 계속 안 맞아가지고. 네, 그냥 어떻게, 세 명이서 어떻게 후다닥 했습니다.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면. 아, 그렇죠, 뭐. 아, 4월이 그 전 스케줄은 빼놔야겠어요? 그냥 우리 막 8월 1일 날에도 한번 하고 그럴까요, 막? 아, 만우절이라고? 그래도 되겠다. 네. 이래서 온 막.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 암페로 1이에요. 1이면은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다고 그래서 1이 아니더라고요. 나 1이라고 해서 뭐 암페로 1, 2, 3 이렇게 있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로 모았다. 네. 1. 1. 딱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후 모델로 전 알고 있고요. 대략적인 또 개관 소개 한번 하고 쭉 넘어갈게요. 가장 인기 있는 암페로의 암페로 안에 이제 앰프 모델러미 이펙터를 가장 작은 케이스에 반영한 암페로 1입니다. 듀얼 DSP 기반으로 탁월한 음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반응성의 LED 4인치 네. 오. 네, 컬러 터치 스크린이 네, 딱 박혀 있고요. 그리고 198개 프리셋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가지 패턴의 드럼 머신도 내장되어 있고요. 50개 이상의 핫톤 오리지널 효과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딜레이, 리버브, 모드, 필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고 스트레오 아웃풋의 다양한 연결을 위한 IO 연결부 다 되어 있고요. 가볍고 견고한 경량 알루미늄 케이스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1.2kg밖에 안 나고요. 9V 전원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 정도. 그리고 이펙트 모듈은요 총 9개가 동시 작동이 돼요. 크기도 그렇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이게 엄청 작고 보기 좋네요. 네, 그래서 외관부터 좀 비교를 좀 하고 들어갈까요? 이거 한번 암페로 그냥 네. 암페로죠? 네, 암페로입니다. LED 이게 한 1인치 정도? 네. 2cm에서 3cm 정도? 이 정도 더 커요. 예. 이제 위아래 이 폭은 높이는 비슷하네요. 네, 똑같아요. 똑같고? 비슷한데 네. 이제 가로 길이가 얘가 훨씬 크죠. 예. 그리고 이쪽 뒤에 IO에 보면요. 훨씬 간단해졌어요. 이게 일단 빠졌고요. 네, 없고 여기도 보면요. 빠졌고요. 리프트, 어쿠스틱 뭐 하려면 모드를 변경했어요. 스톡을 스위치를. 근데 그것도 없어졌죠. 예. 그리고 뭐 인풋도 그냥 하나로 되어 있고 와. 아웃풋 USB 뭐 이거 파워도 없어. 그냥 꽂으면 돼. 아. 안 쓰는 건 과감하게 빼. 이거 안 쓰지 요즘에. 이거 단자 안 쓰거든요. 예. 아, 되게 과감하게. 그리고 얘는 18V였어요. 500A. 근데 얘는 9V 500A. 그냥
꽂으면 되죠. 예. 우리가 있는 아답터 꽂으면 됩니다. 너 그러면은 뭐 18볼트 아니 9볼트면은 뭔가 위상적으로 네. 이게 폭이 좁아지지 않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9볼트 그런 그 아날로그 페달들 있잖아요. 예. 걔네 폭은요 더 좁아요 사실. 9볼트지만 그렇죠. 되게 없죠. 근데 얘는요 9볼트 충분하게 네.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위상 다 괜찮아요. 출력 이런 거 되게 문제 없더라고요. 네, 노브도 여기 이거 세 개 없고요. 없어졌고. 이 버튼도 두 개 없어졌고요. 네, 풋스위치 하나 없어졌죠. 하나. 아, 하나 없어졌군요. 풋스위치 하나 없어졌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좀 작아지고요. 네, 작아지고 여기 이거 잠근 장치? 네, 이거 뭐 필요 없으니까. 예. 이 페달 똑같고. 뭐 이 정도입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데 뭔가 사양 자체가 하나로 모아 놓은 느낌이 많아서 네, 이름처럼 암페로 1이라는 이름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씩 볼게요. 네. 우선 뒤에 없어진 애들 네, 어떻게 사용하냐면 네. 이제 IO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뭐 이게 위치상 좀 거꾸로 보셔야 돼서 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어요. 컨트롤 네. 페달이 있죠. 네. 네, 페달 스위치고요. 여기 인풋. 근데 여기 인풋 옆에 토글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네. 어쿠스틱이든 베이스든 조절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꽂아도 다 네. 호환이 가능해요. 네, 그냥 알아서. 꽂으면 돼요.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네. 아무거나 꽂으셔도 되고요. 되게 간단해졌죠. 네. 억스인, 폰인 있잖아요. 네. 스테레오 아웃풋 있고요. 네, 스테레오 아웃풋 있고 USB 이것도 바로 이제 그 암페로 네, 사이트 가면은 바로 꽂으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 윈도우든 뭐 맥이든 다 그냥 꽂으면 됩니다. 호환 가능하니까 네. 프로그램 깔으셔서 네. 하시면 녹음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 IR 캐비넷 네. 이런 거 다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훨씬 쉽죠. 네. 보통 옛날 멀티에는 워낙 이 IO 하나씩 다 해서 하나씩.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제 호환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간단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볼륨이 여기 달렸군요. 네네. 마스터 볼륨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되게 줄여놨잖아요. 예. 심지어 페달 볼륨도 지금 줄여놨는데 왜냐면 리턴 앰프 리턴에 연결해놨어요. 네, 그래갖고. 그런데 출력이 너무 센 거야. 이게 아니 9볼트 500암페어인데. 네, 뭐 남아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나 그랬어. 근데 이게 출력이 진짜 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리턴으로 사용하시려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앰프 톤 뭐 볼륨 있잖아요. 앰프 볼륨. 예, 그러네요. 얘를 그냥 줄여놓으시면 돼요. 아 그렇게 그렇게 줄이면 되는군요. 네, 줄여서 세이브 해놓으면. 예. 네. 이제 좀 키워도 되겠죠? 네, 키우면. 네. 이거. 그래도 10까지 줄여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줄이냐?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네. 그 볼륨 값을 자기 세팅 값에 포함시켜서 네,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조절하셔서 세이브 하시면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메뉴랑 밸류가 있잖아요. 네. 이걸 누르면요, 이제 지정 값이 돼요. 지정이 돼서. 이렇게 왜 볼륨 값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얀 박스로 되어 있을 땐 돌리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네 메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지정 값으로 만들지. 근데 터치도 해도 돼요? 그냥 올 터치예요. 네, 얘는 그냥 다 올 터치인데 터치 싫으신 분들 있어. 이게 터치 감이 뭐 반응 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죠. 뭐 눌러야지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 그냥 확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라고 네. 네, 여기 따로 나와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건 근데 올터치예요 우선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의 메뉴가 있잖아요. 네, 컨트롤 익스프레션 페달 네. 들어가면요 여기 익스프레션 페달 조정값하고 네, 컨트롤 세팅값하고 네, 펑션 이런 거 다 들어가서 소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맞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네, 뭐 익스프레션 타겟 같은 거, 네, 파라미터 뭐 이런 것들, 리팩터가, 모듈레이션, 컨트롤로 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렇게 세팅 값이 있으니까 가시면 되는데 뒤에 보시면 드럼이 있잖아요. 네, 네 드럼은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네, 뭐 이렇게. 와우, 크다. 얘도 커. 네. 볼륨 줄여. 줄이면 되죠. 한 10까지 줄일까요? 네, 그럴까요? 야, 이 정도면 될까? 좋다. 뭐 뒤에
패키지 여기 다 들어가면 있어요. 어. 이게 여기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이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시면 돼요. 어. 네, 활성화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해서 네. 찾아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오. 또 나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되게 저음 때도 되게 살아있으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볼륨이 크죠 지금? 네 지금 네. 애가 좀 오우. 네. 자 오케이. 네. 자 다음에 이제 글로벌 세팅으로 가면요. 네. IO 세팅하고 이제 USB 오디오가 아하. 이런 것들 뭐 레코딩 했을 때 이펙트 효과들 그리고 데시벨 레코딜 레벨 뭐 이런 것들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또 가시면 여기에 이제 모니터 네, 레벨 모니터 레벨까지 네. 얘는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터치 요걸로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조절 네. 가능하고 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풋스위치 이거 설정값이죠. 네. 풋스위치 얘 풋스위치 어떤 값을 정하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하면 되고요. 네. 옆에도 이제 홀드 하면은 어떤 거 하겠냐. 아 홀드 할 때 뭐 네, 딜레이 뭐 타임으로 할 거냐. 그렇죠. 뭐 할 거냐. 이 풋스위치 값을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암페로랑 다 똑같은 네, 똑같네요, 개념이에요. 네. 네 이런 것들도 다 있죠. 그다음에 이 익스프레션 패들 값 탭하고 네. 이제 없죠 지금 네. 여기는 근데 모드를 얘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값 하면은 여기에 이제 설정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컬러 보면 지금 골드로 돼 있잖아요. 네. 전체 박스가 그럼 얘를 올리면 오 레드, 오 네, 블루. 아 더플. 되게 많다. 전 이 색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얘랑. 네. 아 그러네. 골드는 이거랑 어울리니까 안 보이잖아. 맞아. 얘랑 어울리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설정 값이 되어 있는지 안 보이죠. 예. 네. 어. 잉글리시랑 또 뭐 있을까요? 한문. 중국어 잉글리시 한글은 없겠죠? 중국어 잉글리시 아 너무 직관적이다 이거 언어가 일본어도 없고 네, 네. 뭐 에스파뇰도 없고 아 없고 다 없네요 네 모두 1, 2 디스플레이 모두 1, 2이고요 네. 와 1이고 네 아 게임이 없냐 네 있지 않을까 여기 어디쯤에 아, 없네 어바웃 이건 그냥 설명이에요 네 코, 뭐 LTD 네 그리고 팩토리 리셋 노 아직까지는 네. 노고요. 네. 이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리셋 할 거예요, 우리. 이게 게임 마크 아니죠? 없어요. 게임이 없어요. 네, 우리 암페로 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고 테트리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가장 재밌었던 게 이게 게임이었는데, 저 사실 기대했잖아요, 우리가 네.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에디트를 가면요, 이렇게 이펙터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앰프, 그래서 이펙터 하나 하나마다 네. 에디트에 들어가면 이제 이펙터 값을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이펙터 종류를. 근데 사실 이게 재미가 없는 게 되게 딱딱하게 그냥 수식으로 됐죠. 이펙터 모양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돼 있군요. 그래서 그렇게 뭐 모양? 이펙터를 내가 다른 이펙터를 쓴다는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808이면 808 이펙터. 네, 뭐 TS9이면 TS9 이펙터가 이렇게 모양이 바꿔줘야 좀 되는데.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이 모양이라서 그렇게 재미가 앰프도 다 이 모양이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거의 안 써 있어요. 뭐 앰프가 뭔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네. 그게 되나? 그게 그렇게 별로 이렇게 재미가 돌리면, 없단 얘기지. 아, 그걸 재미가 없네요. 재미없어. 예. 근데 우리 기존의 암페로랑 다른 점은 뭐냐면요. 얘를 두 번 터치로 하면요. 예. 아유, 더블 터치로 빨간색이 돼요. 예. 포지션 셀렉트가 마음대로 돼요. 얘를 맨 뒤로 놓고 싶으면 리버브 자리에 얘를 놔. 그러면 바로 바뀌죠. 바로 돌아갔네. 맨 뒤로 와서. 다시 두 번 터치해서 빨갛게 된다면? 빨간색이 되면 다시 맨 앞으로 갈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페달보드에서 네. 이펙터 바꾸는 거보다 훨씬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리에다 그냥? 그렇죠. 자리에다 그냥 놔두면 돼요.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세이브 해가지고 하면 되고 여기 IR? IR 있고요. 딜레이 있고 리버브 있고요. 템포 볼륨 여기에 들어가면 템포랑 패치랑 패치 템포랑 볼륨이랑 다 할 수가 있죠. 네. 캐비넷 네, 캠에 들어가면은 여기 캐비넷이 온이 되어 있냐 이런 것도 있고 앰프도 네 온, 오프 이거 다 있죠. 호호.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거는 이제 다 네, 멀티 팩터 뭐 워낙 이제 저희가 많이 하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이제 친근할 테니까 네 그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운드를 네, 살짝 들어볼까요? 딱 지금? 그렇게?
우리 리턴에다가 꽂았죠. 네. 어, F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걸 A까지 가볼게요. 아까 어. 돌려놨어가지고 뱅크가 많아요. 엄청나네. 어디까지 내가 놔뒀지? 아 P까지. P. 아, P. 자. 소리 좋다. 얘가 뭐냐면 또 CDCM 기술이라 HD 기술이라고 해서 어 바로 직관적이게 그러니까 보통 멀티 이펙터들은 되게 플랫한 소리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파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디지털스러운데 네. 얘는 아날로그를 좀 디지털화 시키는 어 그런 느낌의 이제 CDCM이 되게 많이 들어 이런 걸로 디지털화 했기 때문에 고음질 재생 그리고 현실적인 연주 경험 뭐 현실적인 뭐 사운드라고 네, 뭐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이거 뒤로 가볼게요. 오 좋다. 오 이거 되게 좋다. 좋다. 오, 아 이거 제가 요즘에 이제 무어 G300 네. 이런 걸로 지금 레코딩 하고 있고, 어 막 영상 찍고 이제 네. 기타 레코딩 하고 있거든요. 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캐비넷이라 그런가? 아 이게 근데 인터페이스가 뭘? 더 좋겠죠? 네, 그렇겠죠. 더 선명하겠죠? 더 선명하겠죠? 네. 이따가 저희 해볼 거예요. 와 이거 사운드 진짜 좋네요. 이거 사운드 진짜 좋아요. 자 풀스위치로 이걸 눌러도 되고 네. 아니면은 이거 그 책상 위에 네. 올리고 쓰려면 이렇게 이걸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오. 아, 좋네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에딩을 가잖아요. 여기 컨트롤이 있어요. 딜레이를 네.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군요. 오. 그래서 다음 거로 가면 네. 거기서도 이제 딜레이 값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걸로 가도 RPS 값을 아 컨트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네. 아. 그러니까 따로 얘를 뱅크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컨트롤로 컨트롤 이 페달로 껐다 뭐, 켰다 할 리벌브를 껐다 켰다 그렇죠 그렇죠 솔로 할 때 이제 딜레이를 가미를 한다던가 아, 아니면 부스터를 이제 지정을 해놓으면 부스터가 되는 이거 좋다 네 아유 괜찮네요 근데 보통 이제 공간계 딜레이나 리버브 같은 거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면은 메인 드라이브나 메인 디스토션을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만 더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이제 컨트롤하고 얘는 공간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아 좋네요 그렇구나 이거는 이거 갖고 공연하는 사람 위한 용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뭐 책상에다 놓고 작업할 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죠. 이거는 조절을 손으로 가능하니까. 네. 아.
오. 되게 좋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멀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뭐 이렇게 막 용어들이 나와요. DSP라든지 네, 뭐 좀 뭐 CD 새로 만든 용어죠, 뭐. 네, CDC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영어가 늘겠네요. 아, 아니에요. 생각보다 안 늘어요. 근데 DSP 이런 것들은 이제 듀얼 코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컴퓨터 용어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DSP가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그렇죠. 약자로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기계 장치가 빠르게 처리하는 직접 회로를 말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인 신호를 네. 그런 음성을 디지털화 시키는 음성 코딩에 사용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이제 기술 전반을 이렇게 일컬어가지고 DSP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듀얼 DSP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나 이 용량이나 엄청 큰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울컥 이게 되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진짜 네. 짧고 네.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DSP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좋네. 어느 정도의 용량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DSP 뭐 얘는 듀얼이니까 있냐에 따라서 이제 멀티 이펙터의 급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분까지는 이제 우리 마샬 캐비넷을 사용했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저기다 꽂아서 네. 다 저 컴퓨터 다이렉터로 한번 네.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해가지고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러밍 하면서 루프도 좀 보고 그리고 뭐 튜너 사용법이나 그런 것도 보고 예. 이제 저희가 사운드 만들어보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네.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안녕!